어디 갔어요? 오늘 응동 선발이라. 맞죠 이제? 아니 지금 주원이가 실종 상태예요. 곧 올 겁니다 아마. 저기 수빈이 올 것 같대요. 은혜스가 최근에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전반기 되게 역대급으로 보냈는데 후반기에 조금 힘이 많이 떨어졌어요. 나폴리 지난 경기 아쉽게 동점골 내주면서 우승 실패했는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 확정돼요 그냥. 근데 의외로 우디네스가 지금 미드필드 지역에서 되게 빡겜하고 있어가지고 어? 이거? 야 왜 이래 나폴리 정신 차려. 아 씨 먹혔어 씨. 야 나폴리 뭐하냐. 와 근데 오늘은 그때 전반기 때 그 핵심 멤버들이 거의 다 부상으로 지금 빠져있는데 와 근데 이거를 먼저 먹히네. 이것이 정말 은동 효과인가? 아, 전형적으로 놀다 온 복장인데? 어? 전형적으로? 야, 저기. 아, 뭐. 형님 아니에요. 아, 이거 씨발 반칙 불겠어. 아, 이거 씨. 아, 안 불지. 오! 와, 씨. 와, 이걸 저 비슷하게 가져가네, 오시맨. 아, 이거 뭐야? 측면이 나폴리가 강점이어야 되는 측면이 오늘 별로네 되게. 아 이봐 이거 아 주심이 운영 똑같이 하니까 지금 애들 다 지금 되게 예민하잖아 지금. 야야야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아 김민재 이거 버텨야 돼. 진짜 일단 버텨야 돼. 전반전 버텨야 돼. 더 먹히면 안 된다. 어 잘 잡았다. 컷백. 아, 뒤에 들어가는 선수가 없어. 그러니까 과감하게 붙여도 공을 못 집어넣어 지금 박스 안에 제대로. 아 전반 끝. 우디네즈와 나폴리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참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은 네. 뭐 우승은 하겠죠. 근데 그치. 이게 쉽지가 않네요. 아 근데 네. 모양새가 너무 자 일단 지금 우디네즈와 경기에서 그래 지난번 홈에서 너무 아깝게 우승 실패했으니까 자 그래 먼저 와서 딱 승점 1점 따고 그러면 이제 홈에서 딱 돌아가서 홈에서 행사하고 뭐 그런 그림을 그쵸. 그렸을 텐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우디네스가 그렇게 흐름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우디네스는 전반기는 정말 엄청나게 잘 보냈지만 네. 후반기에 돌아서는 부상 선수들도 하나 둘씩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전술 자체가 조금 일정 부분은 이제 파회가 되면서 우디네스의 후반기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오늘 경기에서도 우디네스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전반기에 좋았던 뭐 데올로페 선수나 아니면 베투 같은 선수도 부상으로 다 빠져 있고 석세스 교체로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이 선수도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는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보면서 아 우디네스의 전반기 잘할 때 그 느낌이 난다. 왜냐하면 기동력이 일단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나폴리가 예. 미드필더들이 우디네스의 미드필더들을 못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게 비교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디네즈가 잘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나폴리가 안 좋아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 근데 최근 경기력 생각하면은 우디네즈가 최근 5경기에서 1승 거뒀는데 그게 그치. 크레모네세의 상대로 홈에서 경기고 네. 레치한테 졌고 뭐 몬차랑도 비겼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여기가 최근 흐름이 좋다고 보기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좋진 않아요. 네. 근데 오늘 경기는 진짜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은덤 효과인가? 은돔벨레가 오늘 선발로 나와서 미드필더들이 일어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동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좀 차이가 많이 났었고 그래서 경기 시작하고 한 3, 4분 지나면서부터 우디네스가 계속해서 좌우 측면 쪽으로 공 빠르게 나가고 거기서부터 계속해서 이제 중앙에 공을 계속 투입하려는 시도들을 보였었고 그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로브리치한테 이제 선제골을 예.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나폴리가 포지션을 갖고서 뭔가 공격 작업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좀 무기력해 보였어요. 이게 오시멘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예. 공 따내는 공중볼 따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면 박스 안으로 공을 잘 투입을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계속 포지션은 갖고 있지만 계속 우디네스의 박스는 좀 겉도는 느낌?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아 전반전은 좀 실망스러운 그런 네. 전반전이 됐습니다. 물론 경기 보다 보니까 우디네즈가 공격을 했을 때 김민재 선수가 역동적으로 끊어내고 전진 패스를 강하게 넣고 이런 거는 찾을 수 있긴 해요. 근데 김민재 선수가 잘해가지고 3선, 2선의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1선까지 뭐 공격적으로 이런 게 보여졌냐? 그렇게 보기는 진짜 좀 어려웠던 경기였고 사실 나폴리의 우승을 바랬던 또 나폴리를 응원하시는 팬들 입장에서는 전반기 그냥 흐름대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 정도 좋은 성적이다라고 해서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꺾였어. 그렇죠. AC밀란 만나는 그 흐름대로 그때 전후해가지고 네. 진짜 너무 내려가는 느낌이어서 맞아요. 이게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내려간 타이밍이 지금 여기 거의 끝까지 다 오고 그렇죠.
승점을 한참 벌려놔서 지금 다행이지. 만약에 이게 뭐 시즌 중반이었다. 뭐 예를 들어서 겨울 도착이지. 그때부터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러면 진짜 네. 큰일 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나폴리가 네. 조금 이제 전반전의 상황들은 일단 뭐 전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좀 정신무장을 다시 하던 아니면 전술적으로 어떤 포인트를 좀 주던 스팔레티 감독이 그거를 잘 정비를 해서 후반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 골도 못 넣진 않겠지? 근데 솔직히 전반전 보잖아? 한 골도 못 넣는 게 이상하지 않아. 근데 오늘도 크바라가 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오늘 주심이 접촉에 대해서 되게 간대한 편입니다. 맞아요. 웬만한 파울 안 불어. 그래서 그런 것도 나폴리한테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경기가 항상 뭐 주심이 그렇다는 거는 뭐 여기 나폴리한테만 적용되는 건 아닐 테니까 그쵸. 어쨌건 간에 좀 그런 것들 후반전에는 조금 측면에 크바라도 오늘도 크바라 여전히 조금 안 좋아 보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더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무튼 네. 전반전 1-0으로 종료가 됐고 솔직히 후반전 반등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봅시다. 네. 네. 빨리 네. 리그 우승 확정 줘야죠. 그렇죠. 예. 있다. 들어왔어! 역시 해결사는 오시맨. 김민재는 피해줬고 오시맨이 알아서 했어요. 때리고. 잘했다. 이건 잘했다. 한 번 더 우승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 오늘도 우승 확정할 수 있는 경기라는 걸 너무 알고 있으니까. 얻었다. 김민재 가자. 가자. 야, 그냥 슛해. 슛해. 찰렸어. 지금 패스만 한 타임 빨리 했으면 진짜 좋은 기회 나올 수 있었는데 아쉽다. 질린스키 들어가네. 누구랑 바꿔줘? 역시 은돔. 은돔은 여기까지입니다. 잘했다 이 정도면은. 뭘 잘해 한 게. 아니 이 정도면은. 아니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 은돔벨레 솔직히 오늘. 아니, 잘하고 그러면, 못하고 없어 형, 그냥. 그러면 잘한 거죠. 들어갔어. 들어간. 뭐야. 파울인 거 같다. 그 전에 그건 거다. 이거 파울인 거 같다. 엘마스 저거 파울인 거 같다. 엄청. 와 막았어 씨. 와 이거 진짜 좋았는데 와 실베스트리 골프 잘 막았네. 파울 로보트 같은데? 파울 김민재가 차라 저기 프리킥을 솔직히 민재가 차라. 오! 와! 눈물 흘리는 나폴리 팬 33년 만에 우승의 현장이니까 저분이 진짜. 되게 꼬마 때 우승하고 이거 보는 걸 거 아니야? 그치. 야, 작년에는 피올리, 올해는 스팔레티 이게. 내가 진짜 절대 우승 못할 것 같은 감독들이 연달아서 우승하는 거 보게 되네. 그래서 얘기할 수 있죠. 축구 몰라요. 이제 보니까 스파기 형이 그림이. 형이 좀 풀렸어, 이제. 내가 올해 우승하는구나. 속으로 자기 찾는 거야. 그죠. 드디어 나도 중요한 걸 해보나? 굳이 지금 볼펜은 그게 아니라고. 진짜 말도 안 돼. 먹혀가지고. 야, 그건 아니겠지. 그건 진짜 갑부싸야. 진짜 아니겠지. 벌써 한 경기 전에 갑부싸가 됐어,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다, 야, 장난 아니야. 와! 지금 다 들어갈 준비하고 와. 끝났다! 나폴리 리그 우승! 경기 끝! 와! 자, 우디네즈와 나폴리 경기 1-1로 종료가 됐고, 네. 올 시즌 세리에 우승은 나폴리가 차지하게 됐습니다. 아, 나폴리 축하합니다. 예. 승점 80점이고 33라운드 5경기를 남겨뒀는데 우승을 확정을 지은 거죠. 엄청난 예. 거죠, 사실. 5경기면 승점이 15점이 남아있는 건데 그 상황에서 이제 우승을 했으니까 엄청 빨리 우승을 결정 지은 거고 그 사실 지난 경기 홈에서 일정까지 하루 연기하면서까지 그걸 바랬지만 그쵸. 그게 진짜 안 되는 바람에 조금은 시무룩했을 텐데 그걸 또 전반전에 심지어 먼저 한 골도 내주고 그러면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어려웠던 경기였을 텐데 어쨌건 후반전에 결국에는 오시맨 선수가 해주면서 1-1 무승부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예. 뭐 우승 차지하고 저희가 막 그 오늘이 홈에서 그 우승을 확정 지은 경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정에서 막 팬들이 33년 만에 우승이라는 게 사실 이게 저는 그 33년 그거보다 더 살았으니까 좀 덜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기간이긴 해요 사실. 33년 되게 오래된 그러니까. 거죠. 되게 오래된 네. 거고 나폴리 역사상 스쿠데토를 땄던 건 마라도나가 있었던 그 시기 그때 두 번을 제외하고는 없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김민재 선수가 가서 이 리그 우승을 했다? 네.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네. 당연히 나폴리 팬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지금 기쁘고 예.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고 아까 중간에 사진 찍으면서 우는 분도 계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인테르가 그 트래블 시즌에 챔스 우승할 때도 네.
그런 사람도 있었거든. 그 바이언이랑 경기 2대0이 거의 경기 끝나갈 때 되니까 그때 관중석에서 잡혔는데 막 카메라로 찍으면서 엄청 펑펑 우는 사람이 있었어요. 2010년에. 2010년도에. 에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몇십 년 만에 그렇게 우승을 한다는 게 그래. 이 팬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내가 어떤 사람 33년이면 이 30살 정도 되는 사람은 뭘 우승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에. 처음 우승이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감격스럽고 어떤 사람은 뭐 한 40대다 40대 초반이다 그러면은 자기가 아기 때 꼬마 때 우승하고 그 다음에 우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감격스럽겠어요. 축구 하면은 떠오르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뭐 펠레 뭐 마라도나 이렇게 했는데 메시. 마라도나 아 메시죠. 네, 아 마라도나 이후에 나폴리가 우승을 차지했는데 거기 김민재 선수가 있다라는 게 좀 생각해보면 되게 현실감이 없는 뉴스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것도 에. 가자마자. 네, 왜냐면은 그때 나폴리 우리가 시즌 초로 돌이켜봤을 때 김민재 선수 갔을 때 나폴리가 이제는 뭐 메르텐스, 뭐 인시니에, 뭐 파비안 루이스 이렇게 없다. 그리고 뭐 오스피나도 없다. 이제는 아 리그 뭐 챔피언스리그권에는 도전하겠지만 리그 우승에 도전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던 팀이었다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불투명했죠.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오시멘이야 당연히 잘하는 선수가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가 좀 불투명했던 그런 시즌이었었는데 근데 시즌 초반부터 진짜 역대급으로 엄청난 활약들. 맞아요. 그 중에는 당연히 크바라, 오시멘, 김민재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있었고 로버트카 역시 대단한 활약이었고 그래서 정말 전반기에는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오면서 네. 네, 좋은 성적을 거뒀고 나폴리의 올 시즌에 좀 의미가 있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스타일적으로도 상당히 좀 공격적이고 재미있는 축구를 많이 보여줬었고 그래서 이제 뭐 솔직히 저희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 있는 토트넘이랑 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토트넘 경기 너무 재미없고 그때 콘데 감독 때니까. 아, 그 시즌 초에 솔직히 나폴리는 저도 그때 얘기했지만 전 유럽에서 제일 재밌는 경기 하는 팀 중에 하나였어요. 이때 당시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도 굉장히 극찬했었고 그래서 유럽에서 가장 공격적인 팀이고 재밌게 축구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러한 스타일리시한 모습들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나폴리가 주도해서 이렇게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이 세리에 리그에 대해서 리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좀 고루하고 너무 수비적이고 좀 정적이고 이런 느낌이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할 수 있는 왜냐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우승이에요. 맞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서도 좀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게 진짜 나폴리 원정 팬들이 막 이렇게 쏟아져가지고 막 이렇게 우승 세레모니 하는 거 보니까 좀 뭉클해지는 느낌도 있었고 아 거기에 중심에 김민재 선수가 있다라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좀 기쁘고 네. 아 이제 우디네즈와 나폴리 경기를 끝으로 이제 나폴리는 리그 우승을 확정지었고 이제 세리에는 계속해서 이제 챔스 경쟁만 남아있죠. 경쟁이 굉장히 빡세게 남아있잖아요. 빡세게 남아있죠. 네. 지금 라치오랑 유벤투스도 조금씩 뭔가 최근에 잘 네. 승점을 못 쌓아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라치오, 유벤투스, 인테르, 밀란, 로마까지 네. 그리고 아탈란타도 이렇게 해서 지금 남은 세 장을 두고서 이제 다 경쟁하는 그런 위치인데 네. 근데 뭐 지금 승점 쌓아놓은 상황으로 봐서는 저는 라치오랑 유벤투스는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 한 장을 두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번 라운드 주말에 펼쳐진 라운드가 각각의 맞대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디네제랑 나폴리의 경기 찬우형과 함께 했었던 경기고 오늘 경기 사실 뭐 경기 후 토크라기보다는 약간 시즌 총평 느낌이었고 뭐 어쨌든 우승을 했으니까 그 얘기를 하고 김민재 선수는 오늘도 잘했어요. 맞습니다. 잘했고 오늘 실점을 했는데 실점한 건 사실 김민재 선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문제였었고 그거는 중간에 저기 로브리치 들어가는 거 그거를 커버를 못했고 왼쪽으로 공 나가는 거 커버를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실점까지 오는 상황들은 대부분 미드필더들의 문제였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 개인의 실수 때문에 실점 나온 건 아니었고 오늘 김민재 선수는 아쉬운 건 그거죠. 폭풍 드리블 하다가 옆에 코스 잘못 준 거 그거 하나만 아쉬웠고 어쨌든 한국인 최초로 스쿠데토 달성한 거 너무 축하하고 이거 말도 안 돼 진짜 김민재 선수가 가자마자 너무 잘해서 우승을 하게 된 거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베스트 디펜더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베스트 디펜더 리그 베스트 뭐 다 기대해야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좀 유력해 보이는 게 참 신기하면서도 대단하다 그리고
올 시즌은 아직 안 끝났지만 네, 어쨌든 네. 굉장히 한 시즌 수고하셨다 네. 이 말씀을 전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그 사실 그 나폴리 경기가 주중 새벽 경기가 많았는데 네. 예, 김민재 선수 응원하고 뭐 나폴리 응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늘 거의 팔로우하셨을 것 같은데 진짜 맞아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오늘 우디네즈와 나폴리 경기 좀 네. 속 시원하네요. 나폴리가 네. 우승 확정 줘가지고 아니, 어쨌든 간에 네, 맞습니다. 끝나서 다행이네. 오늘도 안 끝났어 봐 또. 딴 팀 결과로 결정되는 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기가 해야지. 그림이 괜찮았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디네즈랑 나폴리 경기 오늘 예,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